하는데 쪼글쪼글하네. 물급해서. 여기는 입구인데요. 바위소리 이렇게 짱짱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금빛 다육에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와, 짱짱한 바위소리 노지에서 정말 잘 달궈져 가고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보면요, 가지도 있고. 와, 싱그럽죠. 이렇게 시내에 있다가 외곽으로 나오면요, 눈이 정말 시원해지고 마음이 시골에 온 듯한 그런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금빛 다육의 키핑장 아이들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금빛 다육의 키핑장 아이들, 예쁜 아이들 한번 찍어 보려고요. 또 저희 집 옥상이도 완전 초록인데,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다를까 한번 비교를 해봐도 좋겠죠. 아, 그래도 너무 예쁩니다. 네, 초록이라고 해도 건강함이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예쁜데요. 와, 이 아이도 예쁘고. 이 아이는 캐라리언이란 고아이 같은데, 아우, 예쁘다, 그죠? 색감이 너무 예쁘고, 수영도 예쁘고, 로제트도 예쁘고. 자, 위쪽으로는 약간, 네, 요즘에 이 여름이 되다 보면 거미줄이 너무 많아요. 또 릴리패드도, 네, 하엽 제거 조금 해주면 예쁠 것 같고. 또 조심스러워서 또 제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여기 보시고, 아우, 요 아이는 통통하네요. 무슨 금인데, 요 아이가 리바트 금인가? 우와, 라바타. 네, 라바타 금. 아우, 예쁩니다. 너무 건강하게 보이고요. 자, 요렇게 있고, 아우. 요 아이는 실루엣인데 수영 예쁘죠? 아가 하나, 둘, 세 개. 세 개 달고 있고요. 그 옆에는, 네, 피치스 앤크림입니다. 야, 예뻐라. 창도 이렇게 건강미가 나오고 있고, 아메치스도 있어요. 요것도 피치스 앤크림이 한 아이가 더 보이고. 우와, 손톱. 오, 너무 예쁩니다. 맵이나 건강미. 라임 앤 칠리 철화 같아요. 저거, 네, 하엽 제거해주고 나면 또 예뻐지죠? 우와, 희성이 저기 턴실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네, 아메치스도 있고. 아, 요거. 이름이 원종 로시아라는 아이인데요. 와, 가을 되면 예쁘겠다. 원종 로시아. 까망이 후레쉬 군생. 까망이 시리즈. 러우. 그래도 러우는 색감이 이쁘죠. 아직까지 여기는. 여기는 레드 법사. 골드아이라는 아이. 아유, 네, 작아도 건강미가. 여기는요, 이 아이가 뭘까요? 많이 본 아이인데. 아, 이름표. 아, 요 아이가 아델. 어쩐지 아델이란 아이 너무 예쁘죠. 작아도. 야, 아델. 여기는 그라노비아. 네, 동경종. 요게 뭘까요? 아, 블랙스완이란 아이. 하, 블랙스완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아우, 요것도 예쁘다. 깨끗한 얼굴. 라울금이에요. 라울금. 라울금도, 네, 여름에 퍼지기 마련인데 요 아이는 덜 퍼져서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렉서스. 하, 우리 집에 렉서스. 네, 너무 건강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렉서스 미인 종류. 와, 요 아이가, 네, 짧은 잎 적성이에요. 와, 조심스럽다. 짧은 잎 적성. 요 아이는 아직 안 무너지고 잘 있네요. 아, 요렇게 짧은 잎 적성. 아르제. 이 아이는요, 플로라라는 아이, 플로라. 하, 플로라. 와, 이 아이도 색감이 아직 안 빠지고 예쁘네요. 창대, 이두 군생인 아이인데, 아, 예쁘다. 요것도 예쁘고. 볼펜. 아, 이 아이가 아랑이란 아이, 아랑. 아랑. 요 샴페인 종류가 있고요. 와, 여기는, 요게 조한 다니엘인가? 아니면 구찌? 꽃대가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와, 요 아이도 너무 예쁘죠? 아이스 핑키, 맞나요? 아, 예쁘다. 아, 마디바. 마디바. 여기는, 네, 백운무. 튼실하게 미니벨도 이렇게 있고, 금이에요. 미니벨금. 사각꽃. 아, 펜댄스, 네, 꽃이 이렇게 있고요. 샴페인입니다. 와, 카시오 적금. 예쁘다. 요거는, 네, 외두고, 요거는 이두인 아이. 카시오 적금 너무 예쁘죠? 아주 통통합니다. 그리고 집시금.
라울. 아, 애연금이 살짝 내 흉터 자국이 생겼네요. 와, 요 아이들은 정말 여름에 힘든 것 같아요. 자, 베이비 핑거. 여기 아미스타예요, 요 아이. 손톱 보세요. 아미스타 너무 예쁘죠? 와, 이게, 네, 요렇게, 손톱과 살짝 안으로 휘어진 요런 그 수영이 아미스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로제트가. 블루스카이 요 색감도 예쁘고요. 아우, 제가 아미스타를 진짜 좋아하나 봅니다. 여기는 너무 예쁜 색감. 원종 엘리자베스 색감이 빠졌고요. 요 아이는 네, 슈가볼이라는 아이네요. 통통합니다. 자, 슈가볼. 야, 로렐라이. 네, 콜로라타. 보라보라한 보라둥이. 이름은 모르겠고요. 네, 자구 이렇게 옆에 달고 있네요. 와, 레드탄. 레드탄이에요. 예쁘죠? 레드탄. 아, 요 아이 색감. 핑크 자라고사. 요 아이가. 이렇게 예쁘네요. 핑크 자라고사가. 소울앤. 그리고 요 아이는 까망이 시리즈. 와. 요 아이도 예쁜데. 아, 요 아이가 애쉬타조란 아이. 전에 왔었을 때 색감 너무 예뻤잖아요. 요 아이는 뭐, 아, 이름이 알뜰 말뜰. 아, 여기 또 하월시아 종류도 있고요. 여기는, 아, 네, 아르제. 이렇게, 아유, 수연이. 수연이. 국민다, 여기. 핑클 루비. 그래도 잘, 여름을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와, 요 아이 보세요. 닥터 버터 필드 금인데, 여름 잘 넘기고 있네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와, 여기도, 요건 양진철아 같아요. 그 어려운 양진철아. 러블리, 러블리, 라울, 황홀한 연꽃. 요거 파랑새, 네, 맞죠? 파랑새, 군새, 피어리스. 와, 마디바. 라울도 있고, 샴페인이 색, 아, 요 아이는 루비도나예요. 샴페인이 아니고. 루비도나. 홍시, 홍시. 이름이 홍시. 와, 이것도 실루엣이나 뭐, 캐라리얼 그런 종류인 것 같은데. 네,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대는 게 좋겠죠. 자수정이라는 아이 색감은 빠져서 초록초록한데, 요 아이도 까망이 시리즈이고요. 아라베스크. 아, 엘 그레코라는 아이. 야, 엘 그레코는 라인을 그래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엘 그레코. 야. 요 아이는 오브마인이라는 아이. 아유, 이거 블루 드래곤 아니야? 아, 이름표, 네, 안 보입니다. 요 아이는 네 아주 튼실하게 성장을 잘해주고 있네요. 여기도 카시오 적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카시오 적금에 어목하게 모아진 수영의 색감이 예쁘죠. 그리고 무지개 비온세금, 천대전송. 와, 이 작아도. 아, 여기 여미월이라는 아이네요. 이게 여미월이에요, 여미월. 요거는 네 타이니 버거. 와, 요 아이도 알뜰말뜰 네비나 금이고요. 요거는 사랑과 영혼. 요즘에 다육이 종류가 이름이 너무 많아서 특출한 거 아니면. 아, 여기는 또 살짝 네 목대 고사됨이 보이네요. 러우, 레드탄. 네, 아가 많이 달았습니다. 큐빅 프로스티 맞나요? 아닐 수도 있고. 아, 요 아이가 돼지코란 아이인데, 아, 요 아이가, 네, 돼지코가 묵은둥이가 되면 요렇게 바뀌네요. 돼지코. 와. TM 아니면, 뭐, 몽블랑. 이야. 요것도 아르제. 블루엘프. 누다. 조안 다니엘. 올리브란 아이. 아, 아직도 색감 유지하고 있죠. 예쁘네. 요 아이도 예쁘네요. 백분이 매력적이고. 아, 요 쪼꼬미. 이것도 양진인가? 커스피 다큼. 와, 샴페인 색감 예쁘죠? 런요니? 아닌데.
요즘에는 이름이 정말 헷갈립니다. 로망, 이것도 너무 예쁜데, 그죠? 아,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 네. 네, 정체를 가을이 되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레드벨벳. 와, 요 아이 나나오 꾸미니가 색감 안 빠지고 있네요. 작으니까 화분이 작습니다. 아, 스케라리안 3두. 레드벨벳이 엄청 많은데, 여름에 그죠? 이게 이렇게 방제를 꼭 해야 될까 봅니다. 이렇게 얼굴이 표가 많이 나죠. 와, 흑사가 아직 저렇게 멀쩡하게 있어요, 흑사. 와, 그래도 이게 작은 분에 있으니까 그렇게 우쭐하지 않고 초록초록해도 로망이라는 아이가 하나 더 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레드벨벳이 몇 아이가 되고요. 작은 아이들. 이렇게 앙증맞고. 요 아이도 이쁘다. 요 아이가 큐티 로라라는 아이. 요 아이가 큐티 로라 이쁘네요. 큐티 로라. 오, 큐티 로라. 그냥 로라가 아니라 큐티 로라도 있군요. 요거는 뭘로인가요? 와, 작아도 네, 아주 크게 우자람 없이 핑클 루비도 네, 나나오 꾸미니도. 아, 아두데스. 아, 귀여워. 요 아이는 흑법상가한 요 아이 참 매력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와. 요렇게, 오, 요 아이도, 그죠? 와, 정말 작아도 갈비 종류가 많고, 이렇게 많습니다. 야, 오늘은 이 콩분에 가까운 아이들 완전 소분이에요. 앞전에 색감이 정말 예쁘게 물들어 있던 그 아이들인데, 지금, 네, 한여름, 7월달, 네,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있는데, 크게 우자람은 없는데, 금강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여름에 잘 키우는 거겠죠? 여름에 또 예쁜 색감이 나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예쁜 아이들 오늘, 네, 한번 초록이지만, 아우, 제 눈에는 너무 예쁘네요. 네, 예쁜 아이들 같이 한번 힐링해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